과도자가 되어버린 와처 희귀 카드 보상은 없습니다. 안돼 이게 뭐야 회피 도약 이거 완전 손해만 보잖아. 전진호 좀 애매한데 일단 엘리트를 패자. 아니다 엘리트 저거 보초기 나오면은 사망이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엘리트 위험한데.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아니 무회 정도는 그래도 들고 가자. 피해를 349 받습니다. 아 졸라 보 황금 무상 왜 이렇게 아프냐. 체력을 300 잃습니다. 아이 미쳤어? 이벤트도 졌단 거면 그냥. 맹공 정권 수양. 아 왜 이런 거 만드지? 아니 저거 나오면 어떡해. 보초기 나오면 어떡하지? 다행이다 보초기 아니다. 보초기 나오면 터질 각인데. 일진광풍 보스 육강령이었어도 뚝배기 터졌겠네. 600딜을 일부러 받으라고 해도 못 낫겠다 이거 참. 천계단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. 도망쳐야 되죠. 아 뻑. 나와도 저에서 보초기가 나오냐. 충돌 강탄. 첫 턴. 얍 라그나로크 광휘. 코스트 없을 것 같으면은 라그보다 광휘가 나을란가? 전지랑 같이 쓸 거면 라그가 낫겠지. 저열이나 주제 노상목이 제일 난가? 다 별론데. 껌별. 아니 톤 다 뜨는데. 아니 뭐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? 엘리트 위험한 게 저거지 칼제체. 위험하게 엘리트를 잡아야 될까? 뭐야 타격이 더 세네.
관절 보수하기 필요할 것 같은데. 사실 관절 부수기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. 적 전체 주력 거는 거. 하필 격분이 이상해. 수비 지우고 싶은데 그래도 격분이 나을 것 같아. 전등 괜찮네. 엘리트 한번 갈까? 어차피 심장클 하려면 엘리트 가긴 가야지. 저걸 잡았어야 했구나. 서순인데. 좀 그지같이 했네요. 현실 지배. 현실 지배 있으면 천 계단 너무 느려. 3턴 정도 들어가면은 꼴랑 25힐? 어? 어? 해골 허접색. 개꿀 천사. 야, 저거 안 나오냐? 요정 안 나오냐? 요정 하나만. 요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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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왔다. 해골 허접색. 해골 오열. 뒤쪽이다 필멸차야. 뭐야, 미션 끝난 줄 알았네. 해골 허접해. 라그 두 번 들고 오면 되나? 라그 좀 약한데 근데. 그래도 라그하는 게 제일 낫겠죠. 낫겠죠? 돌려차기. 이거 명치만 달려야 되나? 보스는 뭘로 잡냐 근데? 정권 수양. 정권 수양이 필요한가? 이 와처가 진노를 풀 필요가 있나? 진노 풀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? 깡딜은 높긴 한데.
아, 이건 또 어떡하냐. 시계 있으니까 괜찮겠지? 심장 잡으려면 병전지 개굴. 병전지 괜찮은데? 보스 때는 저거 먹어야겠다. 암브로시아 먹어야겠다. 길이 모자랄 것 같아. 취약도 인공물 때문에 못 걸고. 아니 청동 자동 인형이 너무 빡센데. 별 시덥자는 걱정했구만. 염원 덱밸류 올리게 염원 넣자. 전지 염원에서 힘팔 받으면은 조팸 가능. 이거 지금 마나 커브 보면은 스네코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스네코보다 코스튬을 먹는 게 낫겠지. 룸바 한 거 먹을까? 들어오는 회중시계가 봐주지 않을까? 스네코도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어차피 공격 말고 하는 거 없기 때문에 반구가 페널티가 없지. 엘리트 잡으러 갈까? 일단 상점부터 털자. 상점 다 뒤졌다. 첫째 달력이라면 0.7원. 0.7원이라니. 아이고 코스모스인가 봤는데.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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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. 0.7원? 추월 필요 없지. 추월 넣을까 그래도? 저거 그니까 다 쓰질 못하는데 어차피. 수비 지우고. 다 필요 없지. 안돼 아니 안돼가 아니라 두석구. 저거 왜 자꾸 안되라고. 카드 복금이 위장크림 돈은 많은데 쓰질 못하네. 배달원은 어디갔냐. 이거 과도사 밀어서 하면 어떻게 돼. 야 과도사 상대 과도사는 6턴이잖아.
아, 2400 골드 달래 미친. 대혼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나 뭐 강림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. 힘을 얻습니다. 맹공도 필요 없지. 여번으로 힘 키우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셀 것 같아요. 아이씨, 여기서 품목해. 저거 할걸. 대혼란 두 번 쓸 걸. 빼. 돌차. 이거는 돌차가 많겠지. 아닌가. 아이, 격분이나 하나 더 나오면은 신날 텐데. 일단 이대로 갈까? 격분이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은데. 아싸, 아까 뵙고. 아, 뭐 장화요, 장화. 장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. 대체력 1 올려주네. 유물 수준. 진짜 유물 수준. 아까 포션 들고 갈까? 과도자 나오면 터진다. 아, 그러네. 경각도 필요가 없네. 체력을 1014만큼 회복합니다. 리에 왑스를 이렇게 쩌는 유물이었구만. 돈! 흑우 부적 숭배 필요 없겠지. 첫턴 강림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전지로는 염원 쓸 거니까. 아니 근데 이거 뭐 숭배 넣는 건 안 좋겠네. 돈이 엄청 많은데. 뒷서리 들고 갈까? 11 안 넣는 게 낫겠네. 그러면 여기서 아 이거 돈 좀 더 줄 테니까 서비스 좀 더 주면 안 되나? 경각 지우고. 아니야 이길 수 있어. 과도자 깝치지 마세요. 아닌가. 여기서 라그나로크에 걸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때려야 될까? 아카베코 50만큼 6 없네. 겁나 튼튼하네.
3턴까지 왔다. 취약을 내가 안 걸었네. 아 잠깐만. 취약 왜 안 걸었지 내가? 아직 4턴. 접핵. 내가 이제 진짜 과도자다. 단식 놓고 회중시계 돌리면서 라그나로크 쓰는 게 더 셀 수도 있겠네. 과도자 잡으면서 느끼는 게.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다. 취약 걸어야 되긴 한데. 단식이 오히려 템포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. 제일 중요한 게 취약이랑 라그 요 라인 카드들이 제일 중요한데. 덱 돌려서 라그나로크 쓰고. 아 이런 씨. 라그가 왜 저 단대가 들어오지? 3턴인데? 와 이거 진짜 미션 왜 이렇게 살벌하냐. 이번 턴에 못 잡지. 어서세요. 취약도 나빠졌네. 아니가 다 때려. 아니 네 대밖에 못 때리지. 여기서 세 장 쓸 수가 없다는 게 너무. 네 장을 쓰면은. 회중시계 못 봤는데. 아닌가 킬각인가? 킬각이었구나.
상방은 아무 문제 없고 심장 심장에서 쫄리는 게 쟤는 상태 이상 다섯 장이나 저렇잖아. 구상 필요한가? 필요 없지. 걔도 돈 남는데 사가자. 야, 돈이 남는데 무슨 상관이야? 무예를 줄까? 타격을 줄까? 무예가 더 쓸모없나? 상방 허접색 손절 필요없어. 찬가 들고 갈까? 아니지, 어차피 대게 딜카드밖에 없는데. 아닌가, 딜카드밖에 없어도 찬가가 필요할까? 첫 턴인데 잘 잡힌 것 같네요. 아, 충분히 잡겠구만. 심접색. 간지럽구만. 내가 첨탑의 과도자다. 심장 허접해. 해골한테 돈 뜯은 게 제일 재밌었다. 맨손으로 심장 구멍 뚫는 거 봐. 3565골드. 불쌍한 해골색. 돈 다 뜯기고. 포션 가차 더 했으면은 요정 또 뽑을 수 있었을까?